오, 신기하다. 이건 약간 보라색 느낌 색이 네. 나네요.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런 거예요? 네. 오, 얘가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오늘 보내드린 게.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살 TV의 물뽀입니다. 오늘은 베타로 유명한 타투아쿠아에 와우. 왔는데요. 들어가서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부터 한번 볼 건데요. 여기도 지금 베타 아파트도 있고, 베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일반 어항들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난주인데, 얘네들은 어떤 녀석들이에요? 수입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태국 저희는 태국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입기 대전을 지금 지도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직접 수입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 대체를 투자를 해가지고 손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태국 난지예요, 얘네들은?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물총국이라고 하는 아, 아처피시예요? 네네. 와, 여기 엄청 귀엽다. 위에 이렇게 베타들을 또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네네. 얘네 아직 다안큰 친구인가요, 네, 그렇죠. 중성어 단계고요. 네. 얘들은 이제 슈퍼 플레드 블락핫이라고. 네. 아, 너무 이쁘다. 조만해가지고 더 이쁘네. 크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역시나 위에 이렇게 베타들을 다 이렇게 어항 위에다 이렇게 다 올려놓으셨네요, 지금. 네, 지금 현재는 베타가 너무 많아지고. 네. 해당 공간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올라요. 아, 여기 위에도 베타 이렇게. 네. 라미네지네요? 네. 골든볼 라미네지. 라미네지가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제 라미네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개체수가 많이 되는 게 좋고요. 개체수가 자꾸 이렇게 다른 작은 라면은 약간 좀 힘들어. 블랙 인테리어 네, 블랙 인테리어 교체라고. 보통 파라신과 애들이 이렇게 몸 전체가 검은색이 잘 없는데 네. 얘네들은 몸 전체가 다 블랙이라서 아. 그리고 얘네들이 보시면은 눈 색깔이 다 달라요. 네. 파란색 눈이 있고 네. 노란색 눈이 있어요. 아. 네, 이걸로 암수 구분을 하는 거고. 아, 파란색이 수컷이에요? 네네. 저 안에는 이 애플 스네일은 직접 번식하신 거세요? 네. 어느 날 이렇게 알을 붙여놨길래 예. 네, 돼가지고 저렇게 나오고 아, 일부러 번식하시려고 한건 아니고. 네네. 여기는 뭐 가능이 장난 아니네요. 다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아니에요. 반응 엄청 좋네요. 주문 시켜도 얘네들은. 시클리드, 뭐, 걘가요? 바나나? 맞나? 네, 바나나. 다람쥐. 네, 거북이가 웃긴 게, 네. 저희가 판매를 하고 나면은, 네.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네.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 같이, 다시 돌아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감당이 안 되셔가지고, 네. 다시 맡기러 오시는 분들. 10마리 중에 한 두세 마리는 항상 한 번씩 매장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매장 앞에 그냥 있어요? 네, 이렇게 포장하셔가지고, 아이스박스나 이런데. 유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약간 흑과 백, 이런 네. 느낌이네요. 네. 오, 너무 깔끔하네요. 둘다 색깔이. 네네. 이쪽은 자이언트예요. 얘네 둘은 자이언트예요? 지금 이쪽에 보시는 라인은 다 자이언트. 아, 자이언트. 이렇게 써놓으셨구나. 자이언트. 네. 글씨 되게 잘 쓰시네요. 이런 건 뭐라고 불러요? 얘는 약간 색깔이 좀 섞인 건가? 검은색, 회색? 이제 구릿빛 나는 애들이라가지고 네. 싱글 코퍼. 싱글 코퍼요? 네, 코퍼. 코퍼 자이언트. 코퍼 자이언트 플라카. 네. 얘는 약간. 아마게돈 자이언트. 아마게돈이요? 네네. 망고 같다, 망고. 네. 아마게돈. 네. 오, 신기하다. 네. 오. 이런 약간 보라색 느낌 네. 색이 나네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따먹기 하던 그 학종이. 네. 학종이 같은 느낌, 살짝. 와. 핑크빛. 아, 이쁘다. 요런 애들이 저희 네. 요즘에 네. 저희 샵에서 제일 잘 나가거든요. 핑크빛 나고 쭉 이렇게 베타들 엄청 많네요. 이 매장에 베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보통 당시 유지하는 게 예. 400마리 정도 유지하고 와,
매주 수입되는 양은 네. 보통 1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수입돼요. 그 밥 주시는 것만 해도 이럴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양을 베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 신기하다. 얘 색깔이 핑크핑크하네. 네, 그리고 옆에는 네. 이제 호이 베일이라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새로 나오는 색상이에요. 오렌지 색상 새로 나오는 베일이에요. 네. 베일 중에서는 지금 새로 오! 이게 캔디 덤브라고 네. 얘네들도 지금 수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분양하기 힘든 아이들. 캔디 덤브요? 네. 캔디 덤브가 나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색깔이 오묘한 애들이 되게 많네요. 이 친구도 색깔이 되게 오묘하네요. 네, 얘도 그리즐 잘해요. 얘도 그리즐. 오. 아, 얘도 이쁘다. 귤 같아요, 귤. 네. 이거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하네. 의외로 남자분들이 더 많이 찾으세요. 아, 그래요? 오, 얘 모양이 특이하네요. 어떻게 가운데만 빨개요? 탄초 블라카시라고. 탄총이요? 네, 탄초. 탄초요? 네. 왜 탄초예요? 약간 일본 이름이긴 한데 네. 보시다 보면 인어에서 이렇게 점만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유리돼가지고 나오는 애들이 아,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탄초. 오, 제, 얘가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게. 꼬리 색깔이 다른데요, 이렇게? 네, 얘는 캔디 코리 아부문이라고. 네.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원래 이런 거예요? 네, 캔디 한 2년에서 3년 전에 이렇게 패턴이 나왔거든요. 아. 그때부터 지금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패턴인데, 코리에서 나온 패턴들이에요. 아, 어, 옆에도 그렇고? 네.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게 패턴이 나오네요, 코리에. 사실 거북이들도 있네요? 네, 이번에 수입 때 커먼 머스크. 커먼 머스크요? 아, 역시 아기 때 영차영차 올라가네. 해치링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해치링이라고 해요? 네, 해치링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 이때 이제 분양받아 가셨다가 크면은 이제 유기하시는 제품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도 베타 아파트가 있고, 아, 이러니까 한 3,400 마리가 있는 거구나. 저는 이 좁은데 어떻게 3,400 마리가 있어 있는데, 곳곳에 다 뱉어내요. 밑에서 이렇게 예. 밑에 스펀지로 안으로 빨아들여가지고 예.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아, 이게 브로화로 안 하고 그럼 다 모터가 다 달린 거예요, 어항마다? 네, 예, 어항마다 모터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어항 하나당 코드가 하나씩 다 뽑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구나. 예. 이렇게 해서 수족관인데 브로화 소리가 안 나고 물소리만 나길래 저는 뭐 문 닫았나? 근데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만약에 해외에서 만약에 베타를 구매하신다 네. 하실 때는 보통 사진이나 필터를 많이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햇빛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는 친구들은 좀 색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필터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거 좀 잘 확인하시고 무조명에서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LED등에서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 사진이나 영상 보내달라 하셔가지고 고르시는 것도 괜찮고요. 두 번째로는 샵에서 구매하실 때는 칸막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는 곳에서 베타를 사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베타를 보실 때는 칸막이를 항상 열어보시고 얘네들이 플레이링을 잘하는지 그리고 물 상태가 어떤지 하시죠. 물 상태가 베타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탁해져요. 그러니까 탁하지 않은지 그런 걸 보시고 구매하시면 괜찮은 베타를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